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대우 토스카 프리미엄 차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토스카가 일단 제일 장점이 정숙성이죠. 왜냐면 6기통 차량이기 때문에 정숙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맨 처음에 출시되었을 때 광고했을 때도 맨발로 액셀레이터를 밟는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그만큼 차 안이 정숙하고 편안하다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토스카를 아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제 바로 이 차량의 정보들 간단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의 연식은 2008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08년 1월 25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차량의 보신 바와 같이 차량 색상은 실버 색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의 등급은 L6 6기통 2.0 CDX 등급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연료 당연히 휘발유 연료 사용하고 있고요. 이 차량의 주행 거리는 네. 어이없네. 주행거리는 약 17만 7천 킬로 정도 운행한 차량이에요. 또한 차량의 사고 의무는 단순 무사고 차량 확인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성능 점검표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능 점검표까지 확인했고요. 자, 이제 이 차량의 정보들 간략하게 제가 안내를 도와드렸으니까 이제 외관적인 상태 어떤지 이동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스카 프리미엄 차량 전면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전면 라이트, 지금 조수석 쪽에는 뭐 스크래치나 변색된 부분은 크게 없고요. 앞범퍼도 특별히 큰 문제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만 아쉽게도 본네트에 좀 생활기술 이제 칠이 좀 많이 까져 있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운전석 라이트는 여기 위쪽에 약간 변색된 부분 좀 아쉽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석 앞범퍼는 따로 크게 스크래치나 흠집은 따로 없네요. 측면 타이어 마모도 상태. 타이어는 지금 거의 새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타이어는 거의 한 80-90% 정도 많이 남아있고요. 차량 휠은 자재 15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사이드미러 커버 이 정도 깔끔한 상태고요. 운전석 측면부는 이제 펜다 문제 없고요. 그리고 앞도어에는 생활기스 정도, 그리고 뒷도어에도 생활기스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뒷타이어는 약 한 30% 정도 남아있네요. 휠도 15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 쿼터 패널은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 쪽에 큰 스크래치 흠집 없고요. 자, 가운데 부분도 따로 큰 문제점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튀어나와 있네요. 이 부분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수석 측면부는 여기 약간 좀 생활기스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지금 딱 원래 아시겠지만 대우 차량인데 쉐보레 마크 따로 장착을 해놓은 차량이고요. 테일램프도 따로 깨진 부분이나 스크래치 없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트렁크는 지금 이렇게 비상장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왜 꺼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뒤집어져 있구나. 스페어 타이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실내 공간, 이제 트렁크 적재함도 충분한 공간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바로 조수석 측면부. 여기는 칠이 조금 까져 있네요. 이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수석 뒷도어는 문콕이나 스크래치는 조금 생활기스 정도는 약간 있어요. 앞도어도 마찬가지로 생활기스 정도는 약간씩은 있습니다. 자, 이쪽 사이드미러 커버는 여기 한 새끼손톱만치 조그맣게 이렇게 좀 스크래치가 있네요. 좀 펜다는 문제 없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토스카 차량 이외에는 큰 문제점들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외관적인 상태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엔진룸 들어가서 엔진룸 구성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 엔진룸 보시면은 일단 세척 작업이 깔끔하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 만약에 출고 준비를 도와드린다고 하면 깔끔하게 세척 작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왼쪽부터 이제 엔진룸 구성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냉각수통 새거로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정말 하얀색 잘 비춰지고 있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냉각수도 적당히 잘 채워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오일통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머쉐액주 있고 여기 조그맣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엔진오일 이 정도 상태면은 따로 큰 문제점 없이 이 정도면 양호한 엔진오일 색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진오일 캡은 지금 따로 큰 쓰러지는 없고요. 이 정도면은 뭐 따로 양호한 상태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17만 킬로 정도 운행을 했다고 해도 이 정도 엔진 상태면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쪽 보시면은 배터리 장착되어 있는데 굉장히 난해하죠? 지금 이렇게 접지 튜닝을 따로 해놓은 차량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여기
자, 이렇게 사지키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따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에어필터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숨겨져 있는데 브레이크오일은 지금 양 적정선 안에 잘 있는 것 같고요. 상태도 지금 이 정도면 양호한 상태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차량 엔진룸 한번 상태를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조금 지저분한 거 빼고는 상태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양호한 상태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들까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우 토스카 프리미엄 차량 실내 한번 들어왔습니다. 일단 실내도 아무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기통 차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한 정숙성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실내고 정말 깔끔한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지금 차량 핸들은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핸들 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여기 위쪽에는 이제 이렇게 우드로 따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은 여기 이쪽에 왼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트랙션도 장착 이제 작동도 잘 되고 있고 실제 주행 거리는 지금 177,669km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문제없이 잘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이렇게 창문도 오토로 올리고 이제 내릴 수 있습니다. 센터페시에 따라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따로 예, 장착이 안 되어 있지만 이제 후방 센서 소리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누를 수 있는 이제 내비 DMB 모드 이렇게 DIM 버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상 점등 버튼 확인하시고요. 디지털 시계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제 스마트키라고 말씀드렸던 게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CD룸이랑 이제 여기 억스포트 그리고 지금 라디오 스피커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은 자, 에어컨이랑 이제 히터 수동 공조기인데 이 정도면 지금 냉매도 아직 많이 차 있는 상태고 지금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차량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고요. 이렇게 시거적 포트랑 여분용 시거적 포트 따로 장착을 해놓으신 차량이네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USB 포트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거적 포트가 꽤 많이 있네요. 이 차량은 이쪽에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사이드 브레이크 잘 씌워집니다. 전동 시트 이렇게 문제없이 작동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전동 시트 이쪽에도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 이쪽 보시면은 앞뒤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ECM 룸미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도 열선 시트가 장착되어 있어요. 열선 시트 조수석이랑 운전석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차량 제가 실내 옵션들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토스카 프리미엄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바로 13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나 궁금증들 있으시면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마무리 영상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랑 함께 이 대우 토스카 프리미엄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봤고요. 그리고 엔진이랑 실내 옵션까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한 정보를 다시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이 차량의 연식 2008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 2008년 1월 25일에 최초 등록이 되었고요. 차량의 등급은 A6 2.0 CDX 등급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거리는 약 17만 7천 킬로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요. 보신 바와 같이 차량 색상, 화이트 색상 장착이 되어 차량 색상은 실버 색상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사고 유무는 단순 무사고 차량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료는 휘발유 연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바로 13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나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저희 편안하게 카플레이스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